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제헌절. 바로 오늘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어봤구나.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날입니다. 이날은 1948년 7월 17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는 독립국가가 된 거지요. 이걸 세상에 알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제헌절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헌절은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헌절은 헌법을 정한 아주 중요한 날인데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다 알리긴 했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안 세운 건 아닐까요?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일을 했어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어른들이 5일만 일하게 되었죠. 학생들도 학교를 5일만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공휴일을 줄이자라고 했어요. 그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좀 아쉽지요? 자, 그러면 제헌절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를 만나볼게요. 제헌절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국경일. 국경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기쁜 날을 상징하는 날인 것 같아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이란 뜻이에요. 제헌절은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제헌절과 국경일은 짝꿍 단어이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여기에 제헌절을 더하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됩니다. 친구들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삼일절은 몇 월, 며칠인가요? 3월 1일입니다. 둥둥댕둥. 3월 1일이에요. 3.1절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 민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들어봤나요? 네! 그럼 우리 제스처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럼 광복절은 몇 월 며칠? 8월 15일이요. 딩동댕동.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친구들, 개천절. 개천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9월 13일이요. 9월 13일. 아주 비슷비슷한데요. 9월에서 한 달을 더해서 제니. 10월 13일이요. 그리고 날짜는 10으로 빼야 돼. 10월 3일이요. 딩동댕동. 와, 수학 시간이었어요. 개천절은 10월 3일이에요. 그럼 개천절은 어떤 날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우리나라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나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들어봤어요? 네. 어허.
그 단군 할아버지가 처음 나라를 세운 걸 말해요. 한글날은 그럼 어떤 날인가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던 날이요. 처음 만들었던 날, 이 부분이 아쉽네요. 제니!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다 만든 날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와 제니가 한글하면 세종대왕님이 바로 떠오르네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을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요.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알린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국경일이란 사실 잊지 말아요. 네. 그럼 오늘 배운 제헌절과 국경일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꺼내고 펼쳐서 펼쳐서 우리가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게요. 네.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 국경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민준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오늘은 제헌절에 대해서 배웠다.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민준이가 띄어쓰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제니 발표해볼까요? 제헌절은 7월 17일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포함되는 날이다. 오, 잘했어요. 우리 제니 띄어쓰기 부분 선생님이 붙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7월 17일 다음에 띄지 않고 17일이다 이렇게 붙였으면 됩니다. 네.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제헌절, 국경일 이 두 단어를 배웠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했지만 이제 잘 알겠나요?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